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엔 꺼톰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 사는 쫑트낙 씨 가족은 남편이 번 일당 6천 원으로 생활한다. 빠듯한 형편이지만 물만큼은 반드시 사서 마신다고 한다. 9년 전 비소 중독증으로 마을은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물 때문이다. 한 NGO 단체가 기증한 마을의 공동 우물. 이젠 아무도 이 우물을 찾지 않는다. 이 우물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된 것.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지만 비소 중독증 증상은 아직도 몸 곳곳에 남아있다. 피부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원인을 알아낸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쫑트락 씨의 바로 옆집에 살던 남자는 극심한 비소 중독증으로 얼마 전 사망했다. 비소 우물은 캄보디아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엔지오가 기증한 우물이 오히려 독이 된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8년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선 캄보디아 우물물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일본이 기부한 우물에서 독극물인 비소가 검출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 파이프가 들어가고 아마 우물이. 우리나라도 2006년 이후 캄보디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우물 봉사 활동을 시작해 신선한 관심을 보였다. 대기업, 종교단체 등이 이에 동참했는데 식수가 부족한 곳에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기증한 우물은 안전한 걸까?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를 찾았다. 무작위에 우물물을 채취해 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 넣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선의로 기증한 우물의 현지 실태와 그 위험성 여부를 공개한다.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는 빈곤국 어린이를 위한 우물 후원. 특히 영유아 사망률 1위인 캄보디아의 경우 지하 깊은 곳의 오염되지 않은 물을 퍼올려 안정적으로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 NGO들이 파낸 우물들에서 심각한 양의 비소가 검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지층 일부가 히말라야로부터 메콩강을 따라 이어진 비소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취재 결과 국내 후원단체 역시 캄보디아에 약 만여 개의 우물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우물들은 비소로부터 과연 안전한 걸까요?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물을 채취해 비소 검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앙코르와트로 친숙한 나라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현재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고 있다. 특히 식수 오염에 의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NGO 및 구호단체는 60여 개. 이 중 우물 사업을 하는 곳은 약 15개에 이르며 한국 단체가 지은 우물만 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우물을 기증하고 싶은 개인들에게 현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빗물이 있으니까 빗물 받지 않고 건기 때도 문제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우물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우물이 2,200개 정도. 200개? 지금 그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시작하면 금방 한 15일 이내로 파거든요. 캄보디아는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꼽힌다. 유수량이 높은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려온 지층으로 인해 메콩강을 중심으로 비소가 검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구호활동 초기에 국제구호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우물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2009년,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천 개의 우물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비소가 검출된 것. 아프리카 등지와 다른 캄보디아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 광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고대에서 지금까지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그런 독약에도 많이 썼고요. 수십 ppb 정도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수준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신경계 이상이라든지 피부 발진, 기타 등 소화 불량, 그다음에 이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그렇다면 한국에서 기증한 우물의 상태는 어떨까? 제작진은 먼저 캄보디아 따깨오 지역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우물터에는 기증자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간판이 놓여 있었다. 국내의 한 연예인 팬클럽 측이 기증한 우물. 이 노는 까로 막 다양해 뭐 쭉쭉네 등어 뭐 여덟 퍼 아이 곱몽 나 곱팍 고 아이는 냠 냠이 안. 예, 좋은 아이, 냠장나 또. 육안으로 보기엔 깨끗한 물. 한국에서 공수한 키트를 사용해 비소 농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샘플이 될 물을 채취한 다음 다섯 가지 시약을 차례대로 넣고 30분 후에 묻어나는 색깔의 진한 정도로 확인하는 방식. 오차 범위는 10% 내외로 정확한 편이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 비소의 수질 기준은 세계 보건 기구는 10ppb 이하, 캄보디아는 50ppb 이하다. 다행히 이 우물에선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섰다. 집주인 음리 씨는 이 우물을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이 우물 역시 한국에서 기증한 것. 음리 씨는 우물물은 바로 마시지 않고 항아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한다고 한다. 침전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오랜 습성 때문이다. 소반 뜨고 반 팍 반 못 반 꼭 하고 아우 등 어떤 더 비게 마와 và nghe chùa chẳng phần màn một cái bàn ấy cái bàn này hay cả toàn miền đông đường đồng một bọc kê chẳng hạn đào bàn là nó màu chùa nó vàng này. 요즘처럼 비가 부족한 건기에는 우물물을 마신다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 여기는 좀 연한데. 확인 결과 비소 농도는 10에서 30 ppb 사이의 색깔.
캄보디아 비소 기준인 50ppb보다는 아래지만 비소는 나오고 있었다. 제작진은 시엠립으로 이동해 비소 검사를 계속해보기로 했다. 우물은 가정뿐 아니라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도 설치돼 있었다. 1200명의 학생이 다니는 끌로바일리엘 초중등학교. 이곳의 우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 주로 화단에 물을 주거나 청소를 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한국의 한 단체에서 기증한 우물이 고장나 프랑스 NGO가 수도로 개조했다. 하지만 수량이 부족해 한국 선교사가 또다시 기증한 새 우물. 약 120명의 아이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시선이 쏠렸다. 그런데 어? 넣었다. 색깔이 갈색에 가깝게 70에서 300ppb 사이 농도로 표시됐다. 캄보디아 식수 비소 기준인 50ppb보다 높은 수치. 캄보디아 학교들에선 간이 정수기를 비치해 비소를 걸러내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한다. 대개 정수기도 적정 기술이나 좀 간단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처리해야 될 게 단순히 탁도 정도면은 그런 간이 정수기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큽니다. 분명히 그 정수기 가지고는 비소를 처리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정수기 붙였으니까 이제 수질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물을 기증한 선교사와 학교 측에 비소 농도 측정 결과를 알렸다. 제가 8년 전에 저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오셔서 다른데 지역에 이렇게 검사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식용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은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프고요. 그동안에 물은 줬지만 아이들을 정말 얘네들에게 정말 건강을 또 해칠 수 있는 물을 그동안에 아이들이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우물물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해왔다. 앙코르왓 인근의 또 다른 우물은 어떨까? 마을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물물을 채수해 동일한 방법의 검사를 해봤다. 물을 마실 때마다 깨림칙했다는 한 주민. 냄새가 좀 나서. 역시 측정 결과 10에서 30ppb 사이의 비소 농도를 보였다. 승현아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취재 결과 한국인이 기증한 우물 7개 중 2개에서 캄보디아 식수 기준치 이상의 비소 농도가 측정됐다. 비소 중금속이 나오는 거는 이걸로 캄보디아 현지 수질을 검사해 온 독고석 교수에 따르면 훨씬 심각한 수치의 비소가 검출되기도 한다고 한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칸달주가 제일 높은 비소가 나온다고 가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약 339ppb 정도의 비소가 나왔어요.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초등학교에 있는 우물 시설이었는데 그 정도가 보통이고요. 500ppb까지도 지금 나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정량 검사에서 400에 육박하는 비소가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걔도 이 우물물을 먹고 피부암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15,000개 이상의 우물을 조사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나온 우물만 3,000개에 육박했을 정도다. 전 국민의 40%가 사실은 빗물, 강물, 호수물을 먹고요. 네. 그다음에 22%만이 이제 양쪽을 먹습니다. 근데 13%는 계속
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였죠. 네네. 점차 우물물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생수나 정수된 물을 마시는 캄보디아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물을 만들어 줄 때 사전 수질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더구나 NGO 등 민간이 만든 우물에서 높은 농도의 비소가 나온 경우가 6배가량 많았다. 그렇다면 우물을 기증하는 단체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까? 관계자를 만나 사전 수질 검사 여부를 물었다. 사실 많은 기관들이 수질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프놈펜까지 물을 보내고 예, 그래야 되니까 이제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었죠. 국내 한 대기업과 함께 캄보디아에 대규모 우물 기증 사업을 진행해온 한 NGO 단체. 지금까지는 모든 우물의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저희도 2천 개 넘게 봤는데 저희도 사실은 샘플링에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합니다. 워낙 비싸요. 네. 수질 검사 비용이.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네. 수질 검사 받으려고 현지 업체 네, 네. 견적을 받아봤는데 140불이 나와요. 한 개가? 예. 그러면은 우물 배보다 배꼽이 더 커는 네. 상황이 넘어가네요. 여태까지는 검사는 안 되고. 예. 요번에 이제 전수 검사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비소 부분은 저희가 비소 지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즉 캄보디아 정부에서 네. 나온 비소 그 지역은 저희가 우물을 시도를 안 해요. 네. 또 다른 단체는 어떨까? 식용수는 정수기를 써서 비소를 걸러내고 있지만 기증한 우물은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라는 것을 강조해왔다는 입장. 먹을 때 비소는 위험하고 좀 그렇죠? 그렇죠. 안 좋죠? 네. 좋진 않아요. 근데 우물이 먹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 생활용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마셨을 때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물을 먹으면 지옥을 가고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먹으면 천국을 간다.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지하수보다 빗물이 더 안전하다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우물 개수나 비소 검출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캄보디아 정부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일 것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한 전문가에 따르면 간단한 수준의 정수시설만 있어도 흙탕물 같은 강물이나 빗물 등의 지표수가 비소의 위험성을 가진 지하수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우물 파기가 큰 지원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고 우물 후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의 기증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으로 변질된 캄보디아 우물의 한 단면을 짚어보았습니다. 캄보디아 우물 가운데 비소에 오염된 우물은 약 30%. 하지만 전문가는 비소 외에 다른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천칭수는 지하에서 수십 미터 정도에 있는 얕은 우물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지표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염도 많이 돼 있고 네. 거의 뭐 병원성 대장균도 많고요. 먹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된 지층의 영향을 피하려면 50m 이상의 깊이로 우물을 팔 것을 권한다. 우물을 깊게 팔 수 있는 전문 시추 장비를 보유한 설치업자를 만났다. 장비를 쓸 경우 설치에 드는 비용만 200만 원 이상. 그렇다면 우물 후원에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저희가 보통 700불에서 1500불 사이예요. 얼마나
많잖아요, 비용 이런 게. 선생님 1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단체가 우물 설치 비용을 후원받고 있었지만 그 비용은 제각각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차이나기도 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캄보디아에서 우물 설치를 담당한 적이 있다는 이수민 씨를 만났다.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물은 4명 정도만, 아저씨 4명만 부르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를 만들려고 해도 한 달 정도는 벽돌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루 안에 할 수 있고 단가가 제일 싸요. 우물은 아저씨 4명 일당 해봤자 한 뭐 많이 줘봤자 한 4불? 그럼 아저씨 20불. 이 씨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낮은 가격으로도 손쉽게 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우물 후원이 돈벌이 수단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캄보디아 현지를 수소문해 우물 후원을 해왔다는 선교사 윤지선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많이 하면 여기서 돈이 많이 되나요? 당연히 많이 되죠. 인건비가 여기 싸잖아요. 굉장히 싸요. 그러면 그거 싸게 주고 나머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잖아요. 계속 받는 거죠. 우물 파주는데 한 180불, 200불 조금 안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28m짜리 우물 말씀하신 예. 거죠? 예. 근데 28m 우물도요, 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현지인한테 받는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약 20만 원 정도면 우물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CM립에 한 우물 설비업자를 찾았다. 10m짜리 파이프를 연결해 손으로 땅을 판다는 우물 설비업자. 한국 NGO나 선교단체가 주 고객층이라는 그는 비싼 기계 없이도 얼마든지 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자랑했다. 한국 단체들이 판 우물의 깊이는 대부분 30m 안팎. 깊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30개의 우물을 판 적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한 50 정도라고 저는 보시면 되는데 또 그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게 어떤 곳은 20m만 파도 물이 나오는데 굳이 그걸 뭐 50m 파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이제 최고의 돈을 좀 작게 들여서 뭐 두 개를 파든지 세 개를 파든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게 일단은 먼저. 낙후된 빈민 지역의 아동들. 한국 NGO 및 구호단체는 얼마나 많은 우물을 후원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홍보한다. 연예인 팬클럽의 기부,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한 캄보디아 우물 후원은 하나의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사회복지사인 나마라 씨도 지난해 캄보디아 여행사의 소개로 우물을 후원했다. 후원하길 잘했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여행 정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공정 여행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우물을 봉사활동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그런 글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보고 아 이런 거 큰 돈 아니니까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 바로 신청을 하게 됐었어요. 기부금을 내자마자 우물은 하루 만에 지어졌다고 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우물을 제작하는데 펌프물을 제작하는데 한 3, 4일 정도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제 하루도 아니고 사실 거의 반나절이죠. 왜냐하면 아침 9시쯤에 미팅을 해서 6시, 7시에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급하게 공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최근 캄보디아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우물 파기 사업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가고 있다. 관광객이 이제 우물 하나 좀 파주고 싶다. 또 예를 들어 단체로 오는 뭐 학교라든가 뭐 동창회에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네. 모임에서. 그러면 그 모임에서 하나 파주자 이렇게 말로 가이드를 통해서 파기도 하니까. 네. 보면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 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NGO랑 전혀 관련 없으신 분들? 네. 30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네. 우물 안 하는 단체가 없어요. 네. 그만큼 스폰도 쉽고 생각보다 쉬운 스폰을 받아서 또 물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네. 절실한 있기 때문에 스폰을 네. 좀 많이 하는 거고. 캄보디아 최대 관광지인 앙코르와트 인근만 해도 한국인이 후원한 우물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제작진은 이곳에서 나마라 씨가 기증한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기증한 나마라 씨의 우물은 방치돼 버려진 상태. 펌프질을 해도 물은 나오지 않았고 녹이 곳곳에 쓸어 1년도 안 된 우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이곳에 우물을 파도 될까 싶을 정도로 주변 환경은 비위생적이었다. 간판을 확인한 결과 특히 한 현지 여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우물. 아이들은 이 우물물을 식수로도 쓴다고 했다. 앞서 전문가는 우물 주변의 토양이 오염될 경우 우물물까지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설치됐다는 한국 우물들. 그런데 마을 주민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물을 만들어준 대가로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20를 걷어갔다는 한인 여행사. 사실 확인을 해봤다. 그러면 저기 이제 그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20 정도를 받는 걸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사자분께서.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어떤 돈인지 좀 궁금한데요. 최소한 그쪽에서 기부를 받는 사람이 예의겠죠. 명판 정도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을에서 뭘 파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파줄 일은 없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내 직원들도 있고 내 인건비도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익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부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당연히 설명을 하죠. 설명을 안 하겠어요. 나중에 제 일행이 우물을 중개해 준 대가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여행사. 후원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뭐 그냥 좋은 마음 기부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났고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내 이름으로 우물 연판 거치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내거나 우물 만들로 돈 기증한 사람은 문제는 없어요. 단지 그거를 사업화시키는 사람들은 문제인 거죠. 나 사실 풀은 거는 딴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팔기가 너무 편해요. 이 모든 걸 그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작진은 캄보디아 우물을 취재하면서 고장 나거나 방치된 우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기증한 우물에 문제가 생겨 사용되지 않는 이 우물들은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캄보디아 정부를 찾아 한국 및 국제 사회에서 기증한 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Around how many the ground were inside semi province? ilbu hanguk danchederun jasindiri seun umuldeureul jeonggijeogeuro gwalrihago itdago malhanda. 3년 전 한국 단체가 방문해 점검을 했다는 한 우물. 그런데 이 우물의 모습은 상당히 열악했다. 알고 보니 펌프 부분이 고장나 마을 주민들은 막대기를 달아 사용하고 있었다. 후원 단체 명이 적힌 간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마을 이장. 후원 단체는 3년 전에 방문해 우물은 수리해 주지 않고 간판만 교체하고 갔다고 한다. 과연 이장의 말대로 한국 단체가 후원한 우물이 맞을까?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은 우물의 간판. 결국 후원단체가 점검한 것은 우물이 아닌 자신들의 명칭이 들어간 간판이었다. 여기저기 많은 우물들이 버려지고 방치돼 있었다. 관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 그건 또 왜 그런? 행사 끝나면 끝이죠. 관리 누가 해주겠습니까? 딴 NGO한테 우물 여기 없어요 하면 또 거기 옆에다가 파줍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방치되고 또 새로 파서 네, 그대로 두고 또 네, 옆에 우물을 쓰고. 그래서 저희도 우물을 초창기 때 쭉 해놓고 1년 지나고 나서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80% 정도가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가 되더라고요. 캄보디아 주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시작된 우물 후원 사업. 한국에서 우물 후원을 시작한 건 2004년부터다. 그동안 안정성보다 사업 성과를 우선시해온 건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물이 애초에 식수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수질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근데 지금까지 이미 넘쳐요. 파줄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때 푸놈펜도 마찬가지 이미 너무 많이 파졌어요. 이제는 수질 관리로 가자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특히 식수 사업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마시는 물이고 그게 직접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아주 좀 이렇게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고 수인성 질병 같은 게 대부분 물 때문에 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도움이랄까 이런 거 없이 하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캄보디아 수질 개선 사업은 민간에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ODA,
즉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자금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인 코이카는 캄보디아에서만 연간 약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캄보디아 캄퐁 참주에서 대규모 농촌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약 26억 원. 저수지 건설, 농업기술 보급, 수로 개선 사업을 포함해 식수 문제 개선을 위해 펌프형 우물 29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5년 사업 성과를 보기 위해 현장을 답사한 한 시민단체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물이 나오기는 합니다. 핸드펌프를 이렇게 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물을 제대로 식수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때 물어보니까 캄퐁참도에 있는 저희 그쪽 그 농촌개발 마을 사업 지역은 비소가 특히나 좀 많았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으로 파든지 간에 이제 비소가 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캄퐁참주는 비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 중 하나로 사전 검사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결국 우물은 식수로 사용되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쓰이는 처지가 됐고 설상가상 우물이 완공된 시점에는 민간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 우물 29개 가운데 28개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파종 조사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좀 조사를 했더라면 좀 그런 원조 자금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좀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국가 간 원조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이 더욱 필수적이다. 캄보디아 ODA 사업 중 하나인 시엠립 우회도로. 약 200억 원을 들여 앙코르와트 유적지 보호를 위해 사원 외곽에 설치된 순환 도로다. 문제는 캄보디아 내 대부분의 도로들이 과적 차량으로 인해 쉽게 훼손된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도로 건설 단계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검문소 두 곳이 세워졌다. 시설과 장비는 모두 코이카에서 제공한 것이다. 도로 상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장비다. 그런데 제작진이 방문한 과적 차량 검문소 두 곳 중 한 곳이 현재 개점 휴업 상태. 코이카가 설치한 무게 측정 장비가 고장나 과적 차량의 단속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설치된 장비가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 캄보디아 정부가 수리업체를 지정했지만 해당 부품을 현지에서 구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코이카에서 무상 원조로 제공한 이 검문소의 관리권은 현재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된 상황. 결국 캄보디아 정부가 부품을 구할 때까지 이 검문소는 운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좋은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당국의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또 있었다. 시엠립 순환도로에 놓인 태양광 가로등. 꺼져 있는 가로등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가로등은 국내 한 대기업과 코이카가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설치한 것.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캄보디아 사정을 반영해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가로등 50개가 기증됐다. 하지만 밤이 돼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제작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의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였다. 가로등 밑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은 가로등 고장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관리 주체인 캄보디아 문화재청이 소홀히 대응하다 보니 결국 무상 원조를 한 대기업 측이 현재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다. 이제 유적관리청에 수리 요청을 했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걸 파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유지보수 지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현지에서 그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1월 중순경에 그 부품이 현지에 도착이 되었었고 그 이후 2월 초에 그 현지 업체와 그 수리 일정을 잡아서 그 진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운영비를 부담한다든지 그거는 송국 측 부담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원국 정부에 이관을 해서 수원국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적 개발 원조의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수원국 정부에 있는 거고요. 그걸 먹지 말라 그래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물물을 먹고 사실은 그걸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현지 인력들이 있었다면 지금 같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으니까 잘 쓰겠지. 예,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이제 빠진 건데 그것들을 유지관리가 안 되죠. 예, 이전에 프로젝트 중심의 발주 방식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발주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어주고 빠지는 예전의 프로젝트 방식이 아니라 건물을 져주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그 나라의 기술과 더불어서 그것을 유지관리시켜줄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주는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그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남는 거죠.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빠르게 성장했다. 민간, 공공기관의 원조 활동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흔히들 뜻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PD 수첩이 캄보디아에서 목격한 사실은 뜻이 좋다고만 해서 결과까지 모두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이건 그 외 각종 지원 사업이건 이제는 단순히 물자나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캄보디아인들 스스로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일이 동반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비용의 투자도 오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캄보디아 주민들은 다방면에 걸친 한국의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우물물을 비록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생활 용수로라도 쓸 수 있어 충분히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우물 건립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소수 개인과 업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온정의 손길까지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톱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D수첩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